아무래도 이제 오늘 그 LG 생활건강의 시장이 한 이슈일 것 같은데, 그 주가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고점이 거의 그게 한 170만 원, 그렇죠? 올 연초 그쵸. 올해 고점이, 그죠? 근데 그게 지금 100만 원이 100만 깨졌잖아요. 깨졌으니까. 보통 뭐 거의 이렇게 쭉 빠졌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뭐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쳐다봐야 되는데, 밸류에이션 관점도 있고, 수급 관점도 있고, 펀더멘탈 관점도 있고,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어차피 이제 주가라는 게 어닝 곱하기 밸류에이션인데, 이제 어닝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상상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대체로 2014년, 15년도에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된 상태였는데, 그러다가 아모레퍼시픽이 주저앉았어요. 8천억까지 영업이익이 갔다가 다시 3천, 2천억 뭐 수준으로. 근데 LG생활건강 계속 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조 3천억까지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어닝은 뭐 생활용품도 음료 부분도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어닝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밸류에이션이 문제죠. 밸류에이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인데, 첫 번째는 어닝의 그로스가 성장률이 낮게 나오게 되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퍼를 멀티플을 좀 그렇죠. 낮게 줄 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어닝의 그로스가 이번에 아마 31개 분기 만에 감익할 수도 있어요. 4분기가. 31개 분기 만에. 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감익하는 건가요? 예, 2014년 1분기 이후로 대단한 그것도 대단한 근데 그동안 너무 잘했었기 때문에 아니 2020년도 그 어려운 시기에 전 세계 화장품 업체 가운데 증익한 업체는 LG생건밖에 없어요. 그때는 뭐 코로나 관련된 무슨 마스크니 뭐 위생용품 이런 거 팔아서 그런 거 아니 아닌가? 화장품도 잘 팔렸어요. 화장품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중국은 소비가 좀 일찍 회복이 됐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를 좀 일찍 벗어나면서 그때 이제 굉장히 잘 팔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용품도 실적이 또 거기 화장품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메꿔줬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2020년 실적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글로벌 그 대형 화장품 회사들도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건데,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높은 베이스로 작용을 하면서 올해는 영업이익의 증가가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좀또 부담스럽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매크로를 또 조금 봐야 되는데, 중국의 그 소비가 조금 걱정이 되잖아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성장률 자체가 조금 떨어지니까. 네, 중국이 고신장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정권 측면에서는 경제 성장보다는 정치적 안정을 더 추구를 하고, 공동부유론 뭐 이런 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사치제에 대해서 좀 소비를 누르는 뭐 이런 또 현상도 나오고, 사치세를 부과한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대중국 브랜드력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중국이 절대적이거든요. 그 후에 화장품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게 중국이고 절대적이라서, 중국의 소비가 그렇게 둔화가 되면 성장률을 기대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회복을 하려면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소비가 이상이 없다라는 거. 그건 최근에 많이 안정화됐어요. 3분기 때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중국 소비가. 4분기 들어와서는 화장품 소매 판매도 괜찮고요. 대중국 수출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의 사치세에 대한 불확실성. 2016년 10월에 사치세가 많이 다운됐어요. 색조는 30% 받다가 없어지고, 기초는 이제 럭셔리 부분에 대해서 30% 받다가 15%만 받거든요. 실제로 그 다음 연도 2017년 그 화장품 소매 판매가 중국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치세를 도입한 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게 결정되는 게 이제 1월 말에서 2월 초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저희 중국 리서치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그러면 주가가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밸류에이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미 주가가 뭐한 반토막 났으면 어느 정도 이제 피어 밸류에이션 해보면 예를 들면 글로벌 뭐 다른 그뭐 좋은 그 브랜드가 좋은 화장품 회사하고 이렇게 피어 밸류에이션 해보면은 비쌀 것 같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아, 비싸지 않죠. 싼데 싼 게 또 이유가 있죠.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브랜드 업체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나 네. 뭐 시세이도나 이런 업체들의 이제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보게 네. 되면 브랜드력 측면에서 솔직히 후는 네. 중국에만 알려져 있죠. 뭐 프랑스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가 몰라요 후를. 네. 예. 그러니까 브랜드력 측면에서 중국에만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네. 수가 있고요. 네. 그게 이제 동남아나 인도나 뭐 유럽이나 네. 미국으로 좀 더 알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모레퍼스픽 같은 경우에도 유럽이나 미국에 네. 플래그십 스토어를 내놓으면서 제품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성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브랜드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네. 뭐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럭셔리 소비로 갈 텐데 그러면은 이제 후가 네. 우리만 아는 브랜드였다. 가격은 비싸고. 그러면 그거를 계속 사겠어요? 그러니까는 글로벌 인지도를 좀 올려야 되는 거죠. 세계 탑2가 유럽하고 미국이니까 네. 둘 중에 하나에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인지도는 확보를 해놔야 된다라는 네. 게 정책 명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른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은 럭셔리 라인을 3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브랜드 자체가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아니고 그렇죠. 네. 에스티로더 같은 맥, 바비 브라운, 뭐 에스티로더 네. 뭐 여러 럭셔리 브랜드를 네.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LG 생활 건강은 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가 브랜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예, 후가 만약에 브랜드의 훼손이 되게 되면 그러면은 뭐 LG 생활 건강은 엄청나게 펀더멘탈의 데미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비슷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서라수, 그렇죠. 서라수밖에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세컨 브랜드를 키워야 되는데 예, 오희나 이 숨 같은 게 그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거고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모레퍼스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헤라 같은 것들이 네. 그렇게 올라오지 못하는 게 네, 그게 이제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조금 더 저평가를 받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M&A도 하고 보니까 LG생활건강도 보니까 무슨 저 미국 쪽인가요? 그 네. 북유, 저, 에이본. 네, 뭐 이렇게 판매 조직도 뭐 M&A 하고 등등해서.